여기 보시면 전화 컷이 안 됐죠? 지금 전화 컷이 안 됐습니다.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? 지금 날이 밝아서 그런데 지금 전화 컷이 안돼 있죠? 지금 이렇게 전화 컷이 안 됐습니다. 지금 됐습니다. 여기까지 다 올라오는데도 전화 컷이 안 됐고, 보통 가제 첫 번째 뒷바퀴 앞쪽 바퀴가 엄청 좀 보안을 많이 받았을 때 이제 한번 전화 컷이 한번 생기고, 두번 동안은 전화 컷이 안 생겼어요. 그래서 아주 극도의 무리한 주행 아니면 전화 컷이 생기지 않는다. 근데 좀 무리한 주행을 하면 전화 컷이 생긴다. 전화 컷이 생겨도 배터리 쪽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러 쪽에서, 이제 발열러 컨트롤러들이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다. 500W를 했을 때 800W보다 좀 무난한 부분이 뭐냐면 부드러워요. 800W는 사람을 내팽개치고 가는데, 500W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. 언덕은 이렇게 풀 언덕이었습니다. 지금 산이고요. 이거 산근 중턱, 산불 근 끝자락까지 올라왔어요. 자, 이래서 25도 되는 초 등판 가긋 힘들다. 그러나 일반 생활 이런 주행 언덕 주행 정도는 가능하다. 생활 언덕 아니 정도 생활 언덕 정도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. 500W 로도 한이 정도면 한 15도 정도 되겠네요. 15도 정도. 휴대폰 어플 각으로 25도는 너무 산발은 안 되고 생활용 주열은 된다.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주행하는 거 한번 찍어 볼게요. 여기서 올라가 저까지 올라가는 거 한번 찍어 볼게요. 이게 듀얼 5,500에 500 1000W짜리로 동네 최고 언덕 한번 어플로 재는데 25도 나오던데 거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25도가 더 되는 것 같은데, 듀얼 3단으로 500 했는데 전화 컷이 한번 났어요. 네, 꼭대기에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어이구, 너무 각이 너무 높아서. 자, 올라갑니다. 한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 정도 정상각이고요. 자, 여기 와. 여기 한번 와서 3단 풀로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.